이 사진에서 선수들은 같은 축구화를 신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축구화들이 정말 같은 축구화일까요? 오늘은 같은 축구화, 다른 축구화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죠. 이건 모든 축구 선수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스타급 선수들에게 한한 얘기죠. 네이마르, 호나우도, 은바페, 그리고 권창훈. 나이키 재직 시 권창훈 선수에게 지급되는 축구화에 커스터마이징의 일환으로 태극기를 축구화에 프린팅한 적 있죠. 그때 선수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함께 선수에게 지급되는 축구화의 가격이 적힌 내역을 보았죠. 얼마일까요? 30만원? 50만원? 100만원? 계약서상의 가격은 수백만원. 축구 한 켤레의 가격이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선수들의 주문에 의한 맞춤형 축구화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아 보이는 축구화가 실제로는 다른 축구화인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처럼 다른 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을 위한 축구화 제작에는 개별적인 슈 레스트가 쓰입니다. 이탈리아 몬테베르나 공장입니다. 96년부터 나이키 선수에게 제공되는 축구화는 여기서 만들어지죠. 그러면 공장을 좀 둘러볼까요? 발 모양을 본딴 슈 라스트가 있네요. 익숙한 이름이 있네요. 호나우도라는. 그리고 디테일들이 조금씩 다르죠. 부위가. 볼 때마다 선수들의 발 모양은 정말 다르네요.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발 모양을 여러분들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종이는 작업 지시로 여기에는 선수들의 요구사항과 특이사항 등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발 모양에 맞는 중창을 붙이고 신발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가죽을 모양에 맞게 다시 맞춰주네요. 아웃레이어를 가해서 부드럽게 만든 후 발 모양에 붙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하네요. 신발 만드는 공정 영상에 이런 단계를 무려 120단계 이상 거친 후 선수용 신발이 완성됩니다. 추가적으로 신발의 프린팅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탄생된 같은 모델이 같은 축구화일까요? 사이즈 같다고 가정하고 카르발과 피케의 축구화는 같은 축구화일까요? 맞습니다. 같은 축구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리뷰에서 저희가 불편하다고 말하는 축구화도 선수들에게 딱 맞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일반의 선수들은 이런 혜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옛날 걸 계속 신기도 하고 자기가 편하게 신기 위해서 신발을 자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선수들은 자기만의 특별한 축구화를 신고 있기에 축구화 선택에 매번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기성화인 축구화를 사야 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탈리아, 보스니아, 타일랜드 등 원산지를 따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것. 소재와 공정이 같다면 원산지 구별은 무의미하다는 거 아셨죠? 같은 축구화이지만 전혀 다른 축구화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도 언젠가는 저런 축구화를 가지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